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우리 고객님 오늘 이렇게 밋밋한 단발이 아니라 약간 볼륨 있는 그 커트 단발에서 약간 볼륨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염색되고 손상된 모발이지만 저는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열처리 하고요.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연화, 미친 연화 들어갈 건데, 자, 손상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C1에다, 그러니까 pH 9.5죠. 강곱슬 펌제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요렇게. 그래서 미친 연화로 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pH 9.5짜리 C1에다 파워 또 오일 이렇게 믹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늘어지지 않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마스크라고 있어요. 예, 이 단백질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케라틴에 있는 피카에 있는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펴줬어요. 이 상태에서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샴푸실에서 마사지가 전부 다 됐겠죠? 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려보겠습니다. 예. 자, 13mm로 먼저 살려주시고요. 네, 지금 우리 고객님 이렇게 볼륨으로 할 거예요. 볼륨 매직. 자, 이렇게 해서, 네. 해서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게요. 피카에 22mm로 또 와인딩 해볼게요. 네. 자, 우리가 볼륨 매직에 있어서 그냥 손으로 볼륨 매직기 가지고 핸들링 하시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하시면 22mm로 하시면 조금 더 볼륨 있는 볼륨 매직이 되겠죠? 네. 자, 보실까요? 다시 한번. 네, 22mm예요. 그냥 우리는 피카는 봉이 길어서 길게 길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네. 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조금 들였다가. 네. 그러니까 볼륨 매직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게요. 네, 우측에 22mm로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륨 매직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카의 이 22mm 롱 아이롱은 이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벌써 다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륨 매직기 가지고 핸들링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22mm 가지고, 예, 그냥 크게 해서 그냥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예, 가벼우면서도 쉽게 저희가 예, 강한 컬이 아닌 예, 볼륨을 주면서 할수 있는 볼륨 매직이 되겠습니다. 예,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2mm로 네, 볼륨감을 주시면
예, 볼륨 매직, 우리가 일반 볼륨 매직기로 하셔서 이렇게 핸들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네, 요렇게. 예, 왜냐하면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충분히 길게 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단백질 샴푸로 샴푸 깨끗이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 볼륨감이 굉장히 있죠. 또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건조했습니다. 네,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오,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요. 네, 성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굉장히 볼륨 펌, 네, 볼륨 매직 했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